오늘은 10월 23일 저기 바다생활님 오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킥보드가 지금 이렇게 열일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23일에 아침 시야 방조제 풍경입니다. 아, 너무 좋지요. 바다를 보니까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팬님이 지금 나왔을 때 다 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와, 와, 오자마자 낚시는 다 펴지도 않았는데 장어를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태우 씨 축하. 자, 오늘 10월 23일, 어제 22일 날 밤에 야간에 해가지고 우럭도 이렇게 큰 놈께 원투에 나왔고요. 장어도 엄청 많이 잡았어요. 뭐 수량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많이 잡고요. 좀 전에 지금 뭐 던진 지 한 3분 정도 됐나 바로 잡네요. 역시 그 럭스님 짱입니다. 짱. 저도 지금 이제 낚시 저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전 아직 던지지도 못했는데 벌써 그 럭스는 벌써 잡았어요. 저도 빨리 해갖고 오늘 세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네. 태우씨 여기 좀 봐줘요. 아이고 밤새 고생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자, 물은 부시예요. 오늘 부시라 물 이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부시당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 세 마리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루 잘 놀다 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곳 포인트는 1년 만에 왔습니다. 와, 어복이 터졌습니다. 태우씨, 와, 장어가 옵니다. 야, 사이즈 좋은 장어가 오고 있습니다. 오, 조심조심조심. 와, 와, 축하드려요. 구독, 좋아요. 자,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저 안전을 위해서. 주황님, 오늘 1년 만에 여기에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큰 어복을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막걸리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용왕님이 좋아하는 알밤 막걸리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9만원에서 온 겁니다. 자, 알밤 막걸리 주시고 알통만한 장어 좀 보내주세요. 자, 그 알밤 막걸리 여기 요 분이 우리 손 아무개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용왕님? 알밤 막걸리 엄청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면 알통만한 장어 하나 보내주세요. 뭐라고요? 일주일 안에 보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바다생활님도 지금 왔습니다. 자, 10월 23일 월요일 첫 수로 뭐가 왔는지 보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던졌으면 아직도 안 보여요. 와, 장어가 옵니다. 와, 사이즈 좋습니다. 와, 사이즈 엄청 좋아요. 와, 사이즈 좋다. 와,
이야, 이 정도 나와야지. 와, 사이즈. 와, 사이즈 보세요. 와, 대물입니다. 와, 사이즈. 와, 바카스요, 바카스. 바카스 나왔습니다. 와, 사이즈 좋다. 근데 이런 걸 나와야지. 오, 와. 사이즈 좋아요. 자, 오늘 23일 날 오늘 1년 만에 온 장소에서 벌써 낚싯대 피자마자 30분 안에 네 마리가 나왔습니다. 맞아, 그럼 전에 먼저 비댄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김치찌개, 떡도 들어가고 면도 들어가고, 아, 이렇게 국물도 들어갔네. 맛 기가 막힙니다. 아. 나는 이 면을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무조건 그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회사에서 라면을 꼭 끓여먹어요. 아, 끓이고요? 아니면 간식으로? 끓이는 거 끓여. 끓이고 라면 하나 끓여서 밥 두 공기 말아가지고 먹고 나서 커피 한잔하고 한 시간 있다가 또 빵 하나 먹고 또 30분 있다 커피 한잔 또 하고 또 좀 있다가 또 과자도 먹어야지, 빵도 먹어야지, 사탕도 먹어야지. 바빠요. 엄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나 장이 다 좋으신 거야. 아, 엄청 맛있는데요. 자, 피디님 이제 이대목에서 자르고 오셔가지고 드시죠. 네, 바다생활 부계정 임의대로 카트. 구독, 좋아요. 자, 10월 23일 월요일. 아, 공주, 야, 몇 마리 있어. 많이 잡혔습니다. 자, 학꽁치가 옵니다. 학꽁치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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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잡았습니다! 와! 쉬었다! 자, 잡혔습니다! 아유, 힘들죠? 수고하셨어요! 와, 지금 엄청 잡았어요. 학꽁치가요. 와, 학꽁치가 지금 몇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와,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럭 사이즈 좀 보세요. 지금 20, 여기가 30cm 거든요. 20, 거의 9cm가 나와요. 아유, 보이시죠? 와, 엄청 크죠? 와, 진짜 큽니다. 잘 올리세요! 조심조심! 엄청 큰 놈이 옵니다, 지금! 와, 대물 오고 있어요! 태우씨, 잡아준 거로, 와, 회가 푸짐하게 나왔어요. 잘 먹을게요. 잘 먹는데? 네. 빨리 오세요. 왜? 자, 여태 입질을 엄청 받았었는데요. 계속 딴짓하면서 떨구고. 자, 이번에는 떨기지 말고 좀 제발 잘 올려주세요. 자, 장어가 옵니다. 와, 장어 사이즈 괜찮은데요. 네. 실총을 주면 얘네들이 빠져. 네. 실총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혼자 다 잡고 있어요. 자, 10월 23일 월요일.
에헤. 아유. 자, 10월 23일. 지금은 좀 제발 떨기지 말고 좀 데리고 오세요. 몇 수째죠? 아유, 지금 몇 수째인지도 몰라요. 이제 떨기지만 않으면 이제 세 수째 올라오는데요. 없는데? 뭐야? 없어. 또 떨겠네. 아, 도대체 오늘 몇 마리, 다섯 마리째 떨기네요. 아유. 구독, 좋아요. 뭐가 오는지 보겠습니다. 장어가 옵니다.